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은 절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저 사람한테 음흉하다,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59년도 기해연도에 태어난 내년 66살 되는 기해 돼지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기해연도에 태어난 돼지띠들이 천간에는 기토라 그러죠. 기가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 지지에는 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큰 바닷물을 뜻합니다. 이런 분들은 속도 깊고 되게 거대하고 웅장하죠. 그래서 어지간해가지고는 남말이나 남의 뭐 이런 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의리 있고 어른들한테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되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태어난 일주 자리에 그 해라는 숫자 그 자리에 보면은 재물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집안이 좀 가난했다 이러면은 이번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재물 가정 집안에서 재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재물복과 식복, 먹는 복이 넘쳐나고 남들한테 받을 행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나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된다, 부모님한테 재산을 덜컥 받는다, 누가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다 준다 이럴 수도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살아간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으로 차분차분하게 뒤져서 뭔가를 행위를 하지 갑자기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물의 기운이 잘만 안정되면은 알차고 단단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은 절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저 사람한테 음흉하다,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2024년도에는 운 자체가 새로운 일 시작, 묵었던 일, 계획하고 있었던 거 이런 일들을 내년에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3년 전, 6년 전 이때부터 계획을 쭉 해가 오던 일들이 내년에는 변화, 변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일들을 이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2025년도에 대문짝만하게 막 엄청나게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 변동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내년 운도 나쁘진 않는데 새로 시작해서 대상할 수 있는 운이지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대운을 받을 수는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직장인들은 회사를 막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이 고비를 넘기자 이러면서 잘 이겨냅니다. 그러자니 본인의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반면에도 잘 이겨내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인내심하고 끈기는 짱입니다. 뭐 다른 띠들에 비해 가지고 인내심이나 참을성 끈기는 엄청나게 좋다 할 수 있고 건강적으로는 이제 기토, 그 다음에 임수 크무자, 수에 이제 해수에는 크무를 가지고 있다면 습해요. 그래서 어떠한 암이든지 암 종류를 조심해야 돼요. 습하다 보니까 암이 잘 발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위가 약하고 시력도 안 좋고요. 그리고 심장, 특히나 위장병, 심장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군은 내가 정말 나쁜 운이다 싶었던 해는 을사년도라고 해가지고 청색깔을 띤 뱀띠해가 나한테는 악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아팠다 이러면은 그때는 죽을 수도 있고 직장인 같으면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과 같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을사년도는 각별히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이제 길에 내가 이제 잴 수 있는 뭐 운이다, 행운의 운이다 이런 연도에는 무슨 띠든지 하의 기운, 불이 들어있는 기운들은 2025년도가 아마 병원연도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는 금전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아프던 사람이 건강도 내가 너무 아팠어. 근데 갑자기 병원연도에는 좋은 의사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재정, 재무 이런 게 잘 맞고 외교, 무역, 수산업, 운수업, 식품, 그리고 대리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이러면 식육식당, 고깃집, 밥집, 국수집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다. 단, 어떤 터에 들어가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터를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해수라는 수의 기운이 있어서 예감, 직감이 굉장히 빨라요. 남들보다는. 그래서 이 터에 딱 처음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느낌이 안 좋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해연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녕.